자, 그래서 사구계를 사구계 가타 한 개송이라도 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송, 사구계로 된 개송에 대해서 우리 주석서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네 글귀로 된 개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제 이거를 사구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도 철학에서는 항상 사구로 얘기하는데, 유와 무와 유무가 함께 있고 유무를 떠난 것, 이네 가지를 다 초월한 것을 사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구는 유무를 초월한 것을 사구계라고 하고,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의 구를 떠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문학적으로 사구라고 하는 것은 네 구절로 네 개가 있는 것을 사구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금강경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 여기 예문이 있죠. 하나는 범소유상,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요거 있고, 전부 다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하라. 그래서 요거는 색성향미촉법에 물들 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주공소님 빨리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그래서 만약에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건 주로 염불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줘요. 염불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형상이 있거나 소리가 있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기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형상과 소리를 그렇게 찾기가 쉬운데, 이때 까딱하면 마구니에게 걸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나 소리를 통해서 열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열애의 법신, 소리와 색을 떠난 그 법신을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2장 일체유의법. 일체에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형성된 법이 우리 늘 얘기하는 삼스크리타 담마라고 하죠. 그래서 삼스크리타 담마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빌딩을 지은 것을 컨스트럭트 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빌딩을 그것을 해체해 버리면, 그 빌딩을 해체해 버리면 이제 그것이 무의법이라고 하는데, 자, 빌딩을 지어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꾸미고, 환이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고, 그림자고, 아침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개와 같아서 이와 같이 관하라. 그래서 일체의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1번이 뭐예요? 꿈. 두 번째가 환상, 세 번째가 물방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림자, 다섯 번째가 이슬, 여섯 번째가 번개. 이와 같이 여섯 가지로 일체 이루어진 세계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 형성되어진 세계를. 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성되어진 세계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착하지 않아야 되니까 육바라밀 수행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올라섰을 때 그 논리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경에서 찾아야 돼. 우리가 대론을 할 때는 자, 경에서 논리적 근거가 뭐로 나와 있어요? 몇 장에서 나와 있죠? 3장에서 4장에서 논리적 근거가 나와 있어요. 3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줄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온 중생을 다 해탈, 행복하게 하기를 바라는 발보리심을 내야 된다. 거기에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보시 등 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3장과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32장에서 이것을 강조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 앞에서는 이미 강조했기 때문에 이 중생들은 주로 색과 모양에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고 두 가지 측면이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을 색신과 법신 양쪽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3정, 4정, 5정에서 그 논리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집착하지 않는 법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불응 소주 이 응무 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라고 했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마음을 내가 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식하고 육식의 식하고 십이연계의 식하고 그 다음에 이 오운의 식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별이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 오운 중에 하나가 일어날까요? 오운이 동시에 일어날까요?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지가 동전이라고 하지 말자. 만 원을 스님에게 보시한다. 말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한다. 자, 여기에서 보시라는 행위를 할 때 오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거지가 만 원을 스님에게 보시한다. 여기에서 형용사를 좀 집어넣자고요. 보시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인데 여기에서 거지라고 하면 안 맞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아이가 만 원을 스님에게 보시한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너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네 모은 만 원 보시하라 해서 억지로 보시할 수 있어요. 자,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은 슬픈 마음은 뭐예요? 오운 가운데서? 자, 기쁜 마음으로 하죠. 오운 가운데서 어디예요?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다.
자, 여기서 또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요.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데 복덕이라 알면서, 복덕이라 모르면서.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상에 생각해요. 자, 복덕이라고 알면서.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타인은 모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 이 자발적 타의,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행에 들어가죠. 자, 아이가 색이죠.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복덕인 줄 알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보시한다. 자, 식이, 이 식이 혼자서 발생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조건 지어져서 칼라링 되어서 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식이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식은 항상 다른 것과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이 혼자 있는 상태, 그 아는 마음의 상태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과 같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수상행이 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요. 수상행에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데 그 수상행을 분리를 떼놓지는 못해요. 관념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분리가 아니고 디스팅기시를 뭐라고 하지? 디스팅기시. 차별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차별화해서 이것을 빼버리면은 이게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연기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행, 식이라고 했는데 요 식은 다른 삼원의 그 제한되어지고 조건되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식 혼자만 있을까요? 스님, 여기 이 오원의 12연기의 식에선 식 혼자 나올까요? 아니면은 다른 그 3원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을까요? 조건 지어졌어요. 식은 절대로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심과 심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겠죠? 동시생, 동시멸, 그 다음에 같은 대상과 같은 근을, 이 네 가지 조건을 그렇게 갖춰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소를 떼어놓고 혼자 일어나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심과 심소가 일어났을 때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12연기의 식에도 나머지 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사론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분위연기라고, 그렇게 분위래기라고 하는 것은 오분이 있는데, 오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두드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행이 혼자서 있고 식이 혼자서 있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슨 연기라고 한다고요? 분위연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오온 중에 어느 하나가 12연기 속에서 두드러진 거라. 이게 가장 이제 이치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엇에 조건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조건지어져 있는 데서 이 식으로 돌아와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서, 선종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성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무엇의 성품을 봐야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려야 된다겠죠? 내가 1학년 시간에 네 가지라고 했는데 신수신법이에요. 자, 신수신법인데 지금 하는 조시가 하는 모양새가 금강경도 그렇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를 강조해요? 지금 여기 봐봐. 색 응무소주 뭐라고 했어요? 이생기심 색성향 불응 색성향 미촉법 하고 응무소주 이생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금강경이나 이런 그 선종에서 다 어디를 강조해요? 심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보자고요. 심을 첫 번째 견성이 되려면은 첫 번째 심을 봐야 돼. 근데 심이 움직이지 않는 심인가 움직이는 심인가? 그렇죠. 그래서 심의 무상 무아를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적인 용어로 마음의 자성이 공함을 보면 마음의 자성이 공함을 보면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초기 불교 언어로는 마음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보면 그러면 견성이라고 한다. 어때요?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말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개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 하는 것 같다고 다른 말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에 대한 무상과 무아를 받는 게 공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크게 얘기해봐요. 고에 대한 무상과 무아를 보는 것이 공이 아닌가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는 신수신법 가운데서 수시고를 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네 가지를 수행하는 건데 지금 나는 공통점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시고의 무상무아를 보는 거 요거는 이제 살짝 옆으로 놔뒀고 공통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심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대승불교나 선종에서는 심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중에 사념처 가운데 심념처 있어.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신수신법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수진법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과 수는 보통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가 쉽고 법은 중근기 그 다음에 아니 식은 중근기 법은 상근기 이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거를 경험하기가 쉽다. 이 말 동의하는가요? 저번에 해봐도 알겠잖아요. 일반 사람도 다 몸과 느낌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미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니까 막 너무 혼잡스럽잖아요. 너무 자세해서
보통의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가 심이다라고 청정도론에서는 붓다고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아,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엇과 같이 일어나요? 마음은 생각과 같이 일어나요. 마음은 생각과 같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은 이제 개념인데 생각은 주로 중생들의 생각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이해와 호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탐진으로 떨어지게 돼요. 탐진치로. 자,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되돌려서 봐야 되는데 마음을 이 청정한 마음을 보면은 견성이라고 하고 청정한 마음을 보았지만 습관이 계속해서 따라잡으면서 번뇌가 줄지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습관까지도 탐진치까지도 다 해결된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돈오돈수라고 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마음 닦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 그 수행하는 것이 유식으로 선종으로 대승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일단 들어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그죠? 서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이제 오해를 하고 이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따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아또 이것으로부터 느리졌다 발생하는데 수보리야 수부때 수보리야 따따갔다남 열에도 아라핫담 아라한도 삼맥삼부따남 무상정득각도 안흑따라 삼육삼삼번 무상정득각도 아또니로졌다. 이것으로부터 불세존. 그래서 열의 아라한 무상정득각도 붓다세존도 이것으로부터 발생했다. 자, 무엇으로부터 발생했다고요? 사국의 한 계송, 그 계송에서 바로 이 모든 아라한과 열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한 계송을 남을 위하여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킨다면 그렇다면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그렇게 갖다가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더 무량하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요? 왜 대답을 하네? 이론적으로. 긍정적이야, 항상. 적어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이야. 우성스님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따가세또 왜냐하면 붓다담마 이띠 불법 이띠라고 하는 것은 수부때 수벌이요. 자, 여기에서 수월스님. 네. 수부때하고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어퍼스트로피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붓다담마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읽을래요? 읽어보세요. 수부때하고 어퍼스트로피하고 붓다담마가 있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몰라요? 여기 어퍼스트로피는 뭐가 생략됐다고 하냐면
어가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부 때 어부다 담마 저 에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불이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때 따따가 때나 바싯다. 여래가 말씀하시기를 때나 어쩌 때 붙다 담마. 그래서 불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것도 역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붙다 담마. 이것은 찬된 의미의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붙다 담마 불법이라고 한다. 이건 중. 그래서 가, 공, 중의 상태로 계속해서 20장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노트를 보시고, 내가 순서를 조금 바꿔놨기 때문에 우성스님, 부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가르침의 강제의도 지인이는 무의라는 해체된 열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공덕은 무의의 공덕일 뿐이며 일반적인 공덕은 부처님이나 성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허망하기 때문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덕의 무득이는 참된 무의의 공덕의 무득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유의의 공덕의 무득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형성이 해체된 무의의 상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시기에 세간이 갇힌 유의의 공덕을 방편적으로 인정해 주시긴 하였지만 본심으로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어떤 이가 이 경 가운데서 사국의 말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해 죽었다면 그 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오시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다. 사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말 그대로 사부로 된 문장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격 논리학에서 정통적으로 사유되어지는 존재에 대한 네 가지 양태의 표현을 말한다. 즉 존재는 있거나 유, 없거나 무, 있기도 없기도 하며 유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상태, 비유, 비무, 이 네 가지이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계는 바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대상, 비상, 적견열애이다. 범소유상은 바로 존재하는 세계의 유를 지칭하고 계시어망은 물을 말한다. 계시어망은 물을 말한다. 약견대상, 비상은 유아무의 동시적 상태를 말하고 적견열애는 비무를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국에는 십장, 장엄, 정토분의 불응, 주색, 생심, 불응, 주, 경향, 미촉법, 생심, 불응,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이다. 색생형 미촉법은 유, 세계 머물지 않으면 무이고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은 비유, 비무, 불응, 주, 성향, 미촉, 법, 생심은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네 개의 구절에 네 가지 의미를 모두 갖춘 것을 사구계라 하고 이는 탐진치에 의해 드러난 현상적인 측면, 현상의 무상한 측면, 그리고 탐진치를 소멸한 본래의 궁극적 상태와 수행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상의 가치에서 본래적 가치를 해결하는 것을 수행 자라고 한다. 본래의 가치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으로 보시한 공덕이 경의 사구계를 설명한 것만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성자들이 바로 무의의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경은 불목경이다. 금강경의 사구계가 바로 무의의 체험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시설이신 가르침은 왜 참된 가르침이 아닌가 하면
가르침은 언어에 의지한 유입법이고 참된 가르침은 무입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국에가 의도하는 바는 무의라는 해체된 상태이고 이는 언설에 의해 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은 참된 상태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는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된 무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변환하는 것이다. 금강경은 모든 것에 본체가 없음, 본래 없음, 모양 없음이라고 하는 해체된 측면을 강조한다. 본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열반 무의 상태이고 그러한 관측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집착의 수행이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궁극의 본래적인 측면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강경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실생 아래 기치는 영향이란 고락, 수, 시비, 상, 오, 호호, 행의 욕망들은 모두 형성된 유의의 범위이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집착할 것 없으니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지 않아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다. 계속이요. 67번. 67번으로. 금강경의 수행은 보험과 도자성의 공. 공의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아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도 공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실정이다. 반야경에서의 공은 크게 존재의 현상적 측면, 의미적 측면, 본래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현상적 측면의 공은 사물들이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기에 자성이 없다는 측면의 공이고 의미적 측면의 공은 사물의 존재가 나와의 주관적 인연에 의해서 전혀 상반된 모형으로도 보여진다는 가치적 측면의 공이고 본질적 측면의 공은 사물들의 본질적 상태는 존재와 자성의 절대무라는 측면의 공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오온, 12처, 18개, 12연기, 4성제 등의 법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오온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12처는 세상의 구성요소, 18개는 의식이 발생하는 처소를 말한다. 12연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순서이고 4성제는 본질적 상태로 회귀하는 방법론이다. 한마디로 나와 세상과 의식이 무자성으로 존재하고 인연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보이시지만 조건 따라 인과적으로 존재할 뿐 본래적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오온, 자성계공, 도일체고액은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좋거나 나쁜 상태인 현상적 측면이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이기에 집착을 놓아버리면 경계로부터 발생하는 가래와 고통의 발생과 소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온에는 고락이라는 수, 십이라는 삶, 호호의 행,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고락과 십이, 호호의 자성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발생과 소멸이 인연의 불이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바꾸고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으로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의 첫 번째 공의 현상적 측면에 근거한 오온 자성 대공 도일체 고행의 뜻이다. 또한 인연 따라 형성되어졌다는 것은 그 인연이 바뀌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한다는 공의 가치적 측면을 말한다. 불교의 제학파에서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 독립되어서 의존함 없이 각각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인연생, 인연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바뀌면 유익한 것이 해롭게, 해로운 것이 유익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공의 두 번째 측면인 색적시공, 동적시생이다. 즉, 좋고 편안한 환경 때문에 무능자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력과 겸손한 성품을 갖추기도 한다. 괴로움이 즐거움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만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공 가운데 고활하기 없지만 인연에 의해서 고통과 즐거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상에서 업을 빼버리거나
인연들을 제거하고 나면 실제로는 고통도 즐거움도 없다는 것이 바로 존재와 자성의 절대무라는 본질적 측면의 공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에는 고락도 시비 선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인연에 의해서 성과 악도 발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복과 화도 존재하지만 그 인연들을 제거한 본질적 상태는 선악 시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법과 현상들의 근본은 무자성이다. 불변의 자성이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여러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불변의 자성이 있다면 인연이 바뀐다 하여도 그 대상의 상태는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세 번째 측면인 공중 무색 무색성향 미초법에 의해서 영무노사진까지이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에서 인연에 의해서 선과 악도 발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복과 화도 존재하지만 인연들을 제거한 본질적 상태는 선악 시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게 현생에 와서 인연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은 이거 연을 맺는 거라고 보는 건데 이 현생에 와서 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연이라는 게에서 말 그대로 이 선과 악도 발생하고 그 복과 화도 존재하지만은 만약에 전생에서 내가 그 인연을 지을 일이 없으면은 현생에서는 선과 복과 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봅니다. 주공스님. 그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변화 없다. 예를 들어보세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본인이 잘 이해했는지 남들에게 설득할 때 좋아요. 인연에 의해서 고락도 시비선악도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 인연이 제거되면 그러면은 그 본질적 상태는 선악 시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연을 전혀 안 짓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 여기서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선과 악과 그 다음에 복과 비복이 생기는 것이지 인연의 제거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납득을 하고 그것이 내가 화가 났을 때도 납득이 되어져야 그래야만이 이 사유가 나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화가 나거나 내가 집착을 하고 있을 때 이 인연관이 연결을 힘을 얻지를 못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를 통해서 공운을 관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인연을 이게 아마 수십 년 전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수십 년 전에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주 꼬마였을 수도 있어서 잘 모를 텐데 두 원수의 가문이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태어난 날짜가 똑같아. 근데 어디에 태어나냐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야. 나는 이게 드라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이 간호사가 A라는 회사의 사장하고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기를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A라는 집안과 B라는 집안이 있는데 A라는 집안은 아주 부유한 집안, 그 회사 사장이고 B라는 집안의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인데 이 A라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그 B라는 아버지가 죽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적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데 B라는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은 오 걔가 주인공이 송승헌이야. 그래가지고 내 기억이 나는데 이 얘가 이 아버지를 때려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이래. 근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냐면은 자기 친아버지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친정집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이것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의 부모를 죽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원한감이 생긴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설명이 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간호사가 폭탄 발언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저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바로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랑과 미움이 터닝을 하기 시작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그것이 나의 친아버지고 친아버지는 자기 자식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 자식이 오해를 풀기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다가 결국 부자지간에 상봉하고 오해를 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그 칼끝이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미움이 뭘로 변했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다시 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도 하고 어떤 조건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은 본래부터 나와 그 사람 간에 사랑이나 미움이라는 것이 조건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다는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미움은 계속 존재하는데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99% 일치를 하게 돼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가요? 원수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미워했고 친아버지라고 알았으니까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조건이 따라붙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이 없었다면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떠난 상태가 절대무 본래무의 상태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조건을 떠나면은 본래무의 절대무다. 자, 우리 열반과 해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조건의 상태로 가는 걸까요? 조건을 여인 상태로 가는 걸까요? 조건을 여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무, 본래무, 공이라고 하는 조건을 여인 상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건이 없는 경지를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조건들이 다 사라지느냐? 그런 조건들을 다 활용을 하지만 무엇이라고 알면서 본래는 무이고 본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조건들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의 상태고 본래의 상태에는 모든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하고 미워할 것이 없다. 선악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본래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공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조건에 의해서 미워했다가 조건이 바뀌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의 상태에서 우리는 공을
거기에서 터득해야 되고 그 터득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유를 통해서 사해로 또 하나는 직접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공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까지는 욕망이 남아있어.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남아있는 것을 닦는 것은 그건 수도. 그래서 가행도 견도 수도라고 하는 것을 가행도는 사유를 통해서 견도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수도는 그 습기를 닦아나가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학파는 무엇을 시설했는가? 가, 공, 중. 근데 한문으로는 공과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 공, 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시설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금강경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공과 중 3관이 계속해서 8장에서 20장까지 공과 중 3관이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과 중 3관을 제 8장에서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다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그 공부는 충분히 소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제 밀바사나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식을 눈으로 돌리면 식 자체로 인지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수상행식을 연하여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점을 제가 여쭤봤는데 눈이라고 하는 그 지금 이건 색이잖아요. 그 색에 대한 마음의 표상이 마음이 눈으로 향해서 돌리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미세한 표상과 미세한 느낌이 생겨요. 눈을 한번 마음을 눈으로 돌려보세요. 마음을 귀로 부르세요. 여기에는 미세한 느낌과 미세한 표상이 생겨요. 그 미세한 느낌과 미세한 표상을 연하여서 눈에 대한 의식, 귀에 대한 의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제가 그때 그 미세한 느낌과 미세한 표상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말을 다른 식으로 이해했나 보지 그러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지금 열반을 말씀하셨는데 열반은 그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열반은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체험 이전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열반에 대한 정의는 열반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요게 이제 이 교학에서 열반은 경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던 것은 무열열반이냐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그 흐름을 통해서 무열열반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유열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 유열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만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흩어졌는데 오온이 흩어졌는데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열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일단 무효열반에 들으면 유와 무와 그 무엇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무효열반의 상태가 인연되어지지 않은 공을 말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거를 좀 더 언어에 걸리지 않게 얘기하면 온이 해체된 상태의 공.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온밖에 더 이상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안전하지가 논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이 형성됐고 온이 해체됐다.
아라한이나 열애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아라한이 사라졌다, 열애가 사라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이제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아까 스님이 질문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가요? 네.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